BCD 코드와 3초각 코드의 변환에 관한 순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4비트의 BCD 코드를 받아들여서 4비트의 3초각 코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CD 코드, 4비트의 BCD 코드는 B4라는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한 비트씩 각각의 배열 원수에 저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초각 코드도 역시 크기가 4인 배열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초각은 영어로 XS3라고 하기 때문에 2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2, 4라는 크기 4인 배열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역시 한 비트씩 저장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변환된 코드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출력할 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3초각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의하는 부분을 뒤에서 잠깐 다루긴 하겠지만, 3초각 코드는 BCD 코드보다 3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3이라는 거가 10진수로 3인데, 2진수로 0011이죠. 그래서 이 0011이란 값, 이 3초각의 3을 보관하고 있는 배열을 A에다가 저장을 해둔 겁니다. 역시 A가 4비트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가 4인 배열이죠. 자, 사용했던 용어를 잠시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BCD 코드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의 약자인데요. 이 10진법에서 등장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하나하나를 2진수로 나타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10진수에서는 0부터 9까지 사용하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사용할 때 0은 BCD 코드로 0000이죠. 그 다음에 1은 0001. 자, 그런 식으로 하면 9는 100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127을 BCD 코드로 표현하라 그러면 1, 2, 7세 개를 표현하니까요. 여기 1이 0001, 2가 0010, 7이 0111. 그래서 전부 12비트로 표시가 됩니다. 3초가 코드, 3초가란 이야기는 여기서 Excess라고 하는데, 뭐, exceed, 초과하다라는 영어 동사 있죠? 그 명사형입니다. 3이 더 넘치는 그런 코드인데, BCD 코드에다가 3을 더 더한 겁니다. 2진수로는 0011을 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10진수에 0부터 9까지가 있는데, 밑에는 이제 BCD로 나타나 있죠? 이 3초각 코드는 각각의 BCD보다 0011을 더하는 거죠. 3을. 그래서, 이 10진수 0에 해당되는 3초각 코드는 0011이고요. 1은 0110이죠. 왜냐면 여기다가 0011을 더하니까. 자, 9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0110을 더하니까 110이 되는 거죠. 이 3초각 코드가 왜 유용하냐면, BCD 코드는 전부 이 10진수 10개를 나타내니까 전부 10개인데 가운데를 보시고, 가운데라는 게 4하고 5죠. 가운데를 보시면서 접어보면 대칭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XS3, 이 3초각 코드는 4를 기준으로 해서 4와 5를 보시죠. 4와 5를 더해보면 전부 1111이 되죠. 그러니까 4의 0111을 전부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면 5가 됩니다. 자, 3하고 6하고 보시죠. 3은 0110인데 6은 1001이죠. 전부 더하면 1111이 되죠. 그런 식으로 대칭, 모양이 대칭 게 아니라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보수 대칭되어 있는 게 바로 3초각 코드라서 이 10진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한 패턴들을 보여주는 게 3초각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3초각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이 순서대로 해서 묶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 BCD 코드 4비트를 일단 받아들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2진수로 0011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더했더니 이 소위 말해서 캐리가 생기는 거죠. 캐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캐리를 감안해서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점만 2진수의 덧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순서도나 뭐 이런 데에서 가끔씩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오더라도 반드시 정의를 해줍니다. 3초각 코드는 이런 거다. 그다음 BCD 코드는 이런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너무 이거 모르는 용어네라고 처음부터 겁을 먹지 말고 잘 정의를 들이다 보면 오히려 단순한 문제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순서도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나왔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그대로 반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B, 4, 크기가 4인 배열 변수 B는 입력용 BCD 코드를 보관하는 배열 변수고 E, 4는 액세스3죠. 3초각 코드를 보관하는 크기가 4인 배열 변수고 A, 4는 BCD에서 액세스3를 만들기 위해서 더하게 되는 3, 이 진수로 0012를 보관하는 배열 변수입니다. 자, 각 비트마다 덧셈을 하죠. 이 진수로 0011을 더해야 되니까 하이 비트부터 더하게 되는데 더했을 때 나오는 것을 썸에다가 보관하고 만약 썸 값이 이제 이 진수니까 2가 나올 경우는 하나가 위로 올라가죠. 그럴 때 이제 캐리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 덧셈에서 발생하는 캐리를 보관하는 거를 C라고 합니다. 자, K는 반복해서 4비트를 연산할 때 쓰는 반복용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 스타트 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배열 변수를 다 나열했습니다. B, 4, E, 4, A, 4 이렇게 나열했고요. 자, 캐리가 처음에는 0이죠. 그리고 하이 비트,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트부터 덧셈을 합니다. 그게 배열의 첨자로 표현하면 1, 2, 3, 4 중에서 네 번째죠. 그래서 반복을 보시면 K는 4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하면서 진행이 되죠. 하이 비트, 오른쪽 비트부터 상위 비트, 맨 오른쪽 비트까지 반복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K가 0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합을 구합니다. BCD 코드에 있는 K번째 비트 더하기, 그다음에 0011에 해당되는 또그 해당 비트 A 값, 그 다음에 캐리 값. 이 캐리 값이 초기는 0이지만 혹시나 밑에 자리에서 올라왔으면 1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썸을 구한 다음에 그 썸이 1보다 크면 캐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sum 1보다 크면 true이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EK에는 뭘 집어넣냐면 이 sum을 캐리 값을 뺀 나머지죠. 그래서 S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EK에다 집어넣죠. 만약에 2면 0이 들어가고요. 3이면 1이 들어가죠. 자, 그 이상은 발생하지 않죠. 이 진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엔 캐리가 1이 됩니다. 이 sum 값이 만약에 1보다 크지 않으면 그냥 그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EK에다가 0이든 1이든 썸 값이 들어가고 이 경우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째 비트부터 3, 2, 1, 첫 번째 비트까지 4번 반복하면서 액세스3 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라는 배열 변수에 액세스3 초과 3초과 코드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하면 되죠. 출력할 때 역시 K를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 1부터 4까지 상위 비트부터 하위 비트까지 1씩 증가하면서 EK를 출력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1, E2, E3, E4 이 3초가 코드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C 언어로 BCD 코드를 3초가 코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void main을 기준으로 보시죠.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입출력을 위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사용한 include 문이고요. 자, 보시면 제 B4 그래서 초기 값을 줬습니다. 변환하려고 하는 값을 여기에 네 개의 숫자로 줬죠. 0, 1, 1, 1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E4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결과 값인 3초각 코드가 보관되는 배열이죠. 얘는 이제 초기 값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생성되는 결과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는, 자, 여기에는 4를 넣어도 되고요. 4를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뒤에 있는 초기 값이 4개이기 때문에 4라고 정해집니다. 자, C의 특징이죠. C는 이제 배열의 초기 값이 정해지면, 그거에 해당되는 배열의 크기를 써도 되고, 안 쓰면 초기 값의 숫자만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죠. 자바 같은 경우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형태를 취하죠. 밑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캐리가 0으로 정해졌고요. 자, for loop를 보시겠습니다. for loop가 for 그래서 어디까지 되나요? 맨 밑에 있는 것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안에서 k라는 변수가 임시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int하고 k를 썼고 k는 3부터 시작합니다. c에서는 크기가 4일 경우에 첨자는 0, 1, 2, 3 이렇게 되니까 최상위 비트가 3비트죠. 최하위 비트는 0입니다. 1이 아니고 0입니다. 순서대로는 1이라고 되어 있지만 C에서는 0이죠. 그래서 3부터
3210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하나씩 하나씩 감소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앞에 있었던 썸을 먼저 하죠. BCD 코드 비트하고 그 다음에 3초가의 3에 해당되는 것을 더한 다음에 이전에 올라온 캐리가 있으면 더 새로운 썸으로 둡니다. 만약 이 썸 값이 1보다 크면 캐리가 발생하죠. C가 1이 되고요. 이 값은 그 모듈로 2 해서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S가 1보다 큰게 아니면 그냥 캐리 없이 EK 안에 S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출력만 하면 되죠. 출력하는 경우에 자, for loop를 썼습니다. print f. 그래서 EK를 %d로 찍는데 상위 비트부터 찍으니까 K는 0부터 K는 3까지 K를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3개를 찍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new line, 줄 바꿈 표시를 해서 찍으면 됩니다. 자, 자바로 프로그래밍 짜는 경우도 이제 기본 틀만 다르지 실제 코드는 유사합니다. 자, 자바는 이 자바로 된 프로그램 이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챕터 03 언더라인 섹션 12.java 이렇게 하면 클래스 이름도 똑같이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한 다음에 방금 자바의 프로그램 파일 이름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메인 메소드가 정의가 되죠. 메인 메소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public static void string 배열하고 args argument string의 약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열을 보시면 b는 인티저의 배열이죠.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4개의 원소 값이 초기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4개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게 bcd를 보관하고 있는 배열이고요. 자, e는 결과 값을 보관하는데 당연히 초기 값이 없죠. 단지 e는 인티저의 배열이다. 그리고 걔들의 메모리 공간을 실제로 배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new 그랬습니다. new. 사실 이제 여기 인티저의 배열도 크게 보면은 클래스에서 하나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new라는 말을 썼고요. 그 new는 바로 뭐냐면 인티저 4개로 구성된 배열 클래스의 하나의 객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티저 a는 0011을 보관하고 있는 배열이죠. 그다음에 캐리를 0으로 뒀고요. for loop는 앞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K는 3부터 2, 1, 0. 그래서 최하위 비트부터 최상위 비트까지 하나씩 감소하면서 반복이 되는 거죠. sum을 뜻하는 거는 이제 s인데 s는 bk 더하기 ak 더하기 c 아래에 캐리가 있는지를 보고요. 처음에는 0으로 누르죠. 그 다음에 현재 BCD 코드의 비트값 더하기 액세스3에 해당되는 3의 각 비트값. 그래서 새로운 썸을 하고 이 썸이 만약에 1보다 크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2 아니면 3입니다. 그리고 2인 경우는 0이고 3인 경우는 1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듈로 2를 해서 집어넣고요. 이 경우는 캐리가 1로 발생한다고 세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캐리가 0이면서 이 액세스3 값은 썸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한 다음에 출력합니다. 역시 for loop를 이용해서 출력하죠. 자, 상위 비트부터 하위 비트로 가니까 K는 0부터 1, 2, 3 이렇게 네번 반복이 되고요. K가 증가하면서 자, system.out.print 자, print가 있고 밑에 보시면 println 있죠. print는 줄바꿈을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같은 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K0부터 K3까지 네 개를 EK를 연속해서 찍고요. 맨 마지막에 println 이렇게 해서 줄바꿈 표시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BCD 코드를 3초각 코드, Access3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